햇빛이 진짜 너무 잘 되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. 저 운동하고 동네 구경 대충 하고 왔고요. 아 집에 막 택배 아침부터 막 온다고 막 택배 기사들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거 막 봤는데 옆집이 받아줘가지고 하나는 옆집이 받아줬고 하나는 여기 베란다에 놓고 하신다고. 그래서 일단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업무 모드로 갈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샤워 안 하고 운동했는데 샤워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음에 작업 끝나고 샤워하려고요, 여러분. 술 한 병 또 컬렉션에 추가하려고 베일리즈가 엄청 할인을 하더라고요. 이때다 쟁여놔야지. 이 아이 컬렉션 갑니다. 근데 여기 너무 무거워질 것 같은데.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내릴게요. 됐어.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아침에 이것도 도착했어요. 이거는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놀지, 벽에 붙일지 아니면 이렇게 기울여서 놀지 아니면 그냥 아일랜드 식탁 도착하면 거기 위에 메뉴판처럼 둘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도착을 했어요. 일단 오늘 날씨가 또 오랜만에 좋으니까 굉장히 계속 오래 썼거든요. 그래서 빨래를 오랜만에 바깥에서 하고 처음으로 바깥에서 널어버려요. 활용해야지. 이렇게. 근데 좋아, 진짜. 편하네. 일단, 지금 이제 작업하기에 앞서서. 간단하게 요거트 볼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시작하려고. 이거 먹을 거예요. 막 블루베리 막핀 그라놀라. 이거 어저께 제가 사실 걸어가지고 좀 꺼내 먹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맛있더라고요. 빨리 먹고 업무 착수할게요. 아 이게 또.
막 먹었을 때 해야지. 이게 또 안 하면은 한 계속 끝도 없이 이거 미루게 돼. 자, 본격적으로 이거 커피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사실 아주 쉬운 난이도. 이건 껌이지 나한테. 이제는 목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. 아니 뭐 목장갑도 안 끼고 막 했더니만 손이 막 아프더라고. 어? 아, 이거 술을 한잔 때리면서 해야 되나 작업을 여러분? 아, 해봅시다. 이건 아주 쉬워. 설명서도 심지어는 안 들어있더라고. 구멍 뚫려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나사만 박으면 될 것 같아. 아주 쉽지. 안 되겠어요. 토요일인데 술 한잔 하면서 작업하면 안 되겠습니까? 나 술 한잔 해야 되겠어. 어때? 내가 만들면서 술 한잔 하겠다는데 누가 또 뭐라고 할 거야? 뭐, 위험하잖아요. 술 왜 드시나요?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, 너. 쓰레기통 있는 것만 해도 엄청 혼났는데. 아, 이거 쓰레기통 어디다 두라고요, 그러면? 쓰레기는 버려야 될 거 아니야. 그래, 쓰레기통 있으면 안 예뻐 보이는 거 알아요. 근데 사람이 쓰레기는 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고 내가 어디다 둬, 그러면. 이걸 일단 아일랜드 식탁에 오면 다 계획이 있어요, 여러분! 이게 아일랜드 식탁에 오면은 그 아일랜드 식탁 밑에다가 쓰레기통 두려고 제가 이거 이렇게 두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일단 아일랜드 식탁에 오고 나서 제가 이거 잘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, 아직 집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, 여러분. 아니, 뭘 뭐 거울을 왜 거기다 두시나요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제가 천천히 알아서 정리를 다 할게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랜선 집들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.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그래서 랜선 집들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어쨌든 내 쓰레기통! 나 쓰레기는 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, 나 진짜. 아니, 여러분들 집에는 쓰레기통 없이 사세요? 쓰레기통 거슬린다고 그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야. 그럼 뭐 내가 쓰레기통 머리 이고 다닐까? 머리 이고 다녀요? 어쨌든 알았습니다. 자, 모히토! 요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요거 철판으로 된 거거든요. 요거 따라서 한번, 요거 있으니까 아주 좋네. 막 검색해서 찾기가 막 귀찮더라고, 은근히. 이거 칵테일 만들 때. 4 parts white rum, 3 parts lime juice. 만들어 봅시다. 자, 일단 얘는, 뭐야. 얘를. 나 이거 잘 만드는 건 모르지만, 대충 흉내만 내볼게요. 뭐, 이거 대충 들어가면은 뭐, 맛 나겠지. 티스푼, 2 teaspoons. 설탕 많이 들어가네. 오, 거꾸로 씨. 자, 벌써 취한 거 아닙니다. 화이트 럼. 3 파츠. 됐어, 이 정도 넣어야지. 라임 주스가 3 파츠. 오케이. 소다 워터로. 궁금한데? 오, 이쁘다. 뭔가 빠졌는데 설탕이 좀 부족한 것 같아. 시럽을 만들어놨거든요. 시럽을 좀 더 넣죠. 뭔가 그 민트향이 나서 향이 좋긴 한데 빵에서 시키면 카페 막 모히토 엄청 달잖아요. 설탕이 엄청 들어가나 봐. 살짝 달긴 한데 그 심하게 달지가 않아. 이제야 좀 달아졌다. 그렇게 세상 맛있지는 않은데 일단 술기 마시면 뭐 일단은 술기는 올라오겠죠? 약간 술기 먹는 거. 오, 뭐야, 좋아? 아, 좋다. 나머지 박아볼게요. 먼저 먹다가 봐.
아, 너 술기 들어와 직원은? 이거? 같이 잡게? 봐봐. 이 소파의 깡이다 아주. 오, 좋다. 나가 저 디너 테이블하고 같은 느낌으로다가 밑에는 메탈, 여기는 나무 스타일. 아, 좋다. 자,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쉴 시간이 없습니다. 오늘 바빠요. 자, 렌토 아닌 것 같은데? 아, 램프가 아니고 신발장. 신발장 산 거. 아, 씨, 여기 조립하고 못 봤는데. 나빠봐. 신발장 좀 펴봅시다. 어떻게 사? 이게 3번. 재빠르게 해봅시다. 3번. 이거 2번, 1번 또 하나. 33333을 사이사이에 끼우라고. 아, 그다음에 뭐 하는 거지? 위에다가 이거를 위에 거를 올려서. 잡은 것 같고. 오, 이런 느낌이야. 아이고야, 맛있는구나. 자, 자, 바로 여기 레디에이터랑 여기 벽, 이 공간에 쏙 들어가는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. 얘가 폭이 아주 딱 맞았다 이거죠. 그래서 샀는데, 오, 이거지. 여기 쏙. 근데 이게 잠깐만 스위치가 좀 걸리네. 괜찮아, 이 정도면. 잠깐만, 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면 안 들어가나? 오, 들어갔다. 무슨 있어? 딸기야, 딸기야. 여기 안에 이 틈에 들어갔어요.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벽이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레디에이터 여기 사이에 쏙 이렇게 들어갔어. 아주, 오, 아주 만족스러운데? 아주 남은 공간 활용하기 최고. 여기 신상도 은근히 많이 되겠다. 자주 신상도 아쉽다기야. 너무 만족스러워. 너무 깔끔하잖아. 어, 가격도 엄청 쌌거든요? 한 거의 한 7, 8만 원 돈 했나? 근데 이거 솔직히 신발장은 현관 앞에 있는 거니까 그냥 수납 목적만, 수납만 조금 양이 많이 되면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요 폭만 맞고. 얘는 솔직히 되게 싸구려 나무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관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현관 앞에 두는 거니까. 자,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신발도 꽤 수납이 많이 되고. 오, 오늘 아주 일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이거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야지. 저 약간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. 배가 슬슬 고파하면서. 일 다 하고 떡볶이를 아마 먹지 않을까. 거의 한 95%는 떡볶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. 얘는 뭐지? 얘가 그러면 램프인가? 램프였으면 좋겠는데? 어, 이거 전등 맞다. 전등을 두 개씩 해서 이거? 안방 건가 이게?
아, 안방 거다. 이쁘죠, 나트? 왜냐면 안방은 좀 따뜻한 느낌. 스크루치부시 잡았지. 오케이, 됐어. 아,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게 전등 전구는 안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존 따로 시키는 거. 여기 진짜 이뻐. 너무 이쁘죠? 아마존에서. 너무 이쁘다.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? 약간 이것도 약간 그 외계인 대가리처럼 생겼네. 귀여워가지고. 너무 이쁘다, 램프. 아, 이쪽에다가 서랍장을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저 양 반대편에다가. 진짜 램프 하나로 분위기가 확 사네. 밤에 있다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뻐. 난 여기가 약간 안티크 바스? 그 제 거실에 있는 그 커튼 봉 색깔하고 이게 막 똑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드네. 근데 이번 램프는 또 따뜻한 느낌의 나탄이라서 대조되는 이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? 자, 마침 여러분 아마존 택배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아하. 마침 나도 친구. 그리고 칵테일 잔. 또 제가 마티니를 또 만들어 먹으려고 또 이 잔을. 어른들 집에는 또 이런 잔 하나씩 있어. 이런 잔 또 하나씩 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침대에다가 꾸며서. 침대에 약간 크로우. 오, 내가 원하는 예쁜 핑크 색깔이네. 살짝 짧다. 자, 여러분, 마지막 숙제. 아, 힘들어. 내일 하려고 했는데, 아, 안 되겠어. 내일은 또 내일 따로 있는 거고. 치워버리고 청소기를 한번 싹 밀어야 돼.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. 술을 한 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나 지금 힘드네. 힘들어. 무엇이지? 달달한 거 베일리즈 한 잔 먹어볼까? 너무 속나? 여러분, 저 베일리즈 한번 먹어볼게요. 달달하니까 당이 떨어지니까. 이거 우리 소리가 준 거. 금방 하는 그 친구가 요거에다가 한 잔 먹고. 베일리 맛있겠는데? 조금만 마셔야 돼. 아이고, 씨. 가구 만들다가 취하겠어. 이 가구 만드는 게 아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술이 땡기게 만드네. 그런 줄 알았네. 유튜브나 자동으로 틀어놓고. 너무 맛있다! 진짜 오랜만이다. 아이고, 씨. 짜증이 지금 잔뜩 올랐어. 나 정말.
아 좋다. 안 되겠어 여러분, 너무 지금 너무 높아서. 간식. 아까 사온 너츠랑 프레첼랑 도리토스랑 살사 소스. 제법 가구 만드는 게 아직 여러분 늘었어요. 제법 늘었어. 오! 이런 느낌! 오호! 알겠어, 알겠어. 자, 이제 그 다음에, 뭐야, 큰 틀은 완성됐으니까. 7. 오, 나 이제 감 잡았다. 공간이 어쩜 이렇게 맞춤이지? 슬슬
분량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? 이거 거의 1회 분량 이상으로 1회 분량 넘어갈 것 같은데? 자, 열어봅시다! 빨리 열어보고, 저 떡볶이 해먹으러 갈게요. 아니, 쇼파가 도착했는데 나는 지금, 지금 앉아있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일하는 거는 뭐죠? 형님도 초대하면 또 에스프레소 마티니 또 받아드려야지. 이거요. 얘는 하이볼도 만들어 먹고 진토닉도 만들어 먹는 하이볼 잔. 긴 거. 나 이거 갖고 싶었어. 맨날 펍에서 진토닉 시키면 이 잔에 주는데 이게 너무 갖고 싶어. 아, 너무 이쁘다. 생각보다 딱 적당하게 크네. 이게 되게 두꺼워가지고. 자, 그리고. 그 쇼파가 제가 너무 하얗잖아요.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약간 보호하는 식으로 쇼파 커버? 비슷한 거로 큰 거를 샀어요. 그래서 위에다 깔아놓고 막 쓸 수 있도록 약간 깔아봐야 돼요. 예쁘죠? 여기다가 올드패션 어저께 제가 만들어 먹었던 그 위스키 칵테일을 만들어 먹고 이제 위스키를 큰 얼음 담아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 먹는 용으로 산 건데, 그 위스키 안에 들어가는 큰 얼음 있죠?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얼음 틀을 여기 같이 주더라고요. 큰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얼리면 큰 동그란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편리한 것 같은 침대 위에 두는 쿠션 커버. 힌트로 깔맞춤 하려고. 오, 아주 핑크핑크하네. 이제 손님 올 때는 걷어내고. 뭔가 이거 까니까 안 예쁘긴 하다. 그래도 좀 주말에 막 쓸 때는 좀 더럽히지 말라고 깔고 녹아야 돼.